움직임을 볼 거예요. 고스트 움직임은 64번의 팩맨 8번, 9번 파트 영상입니다.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예요. 고스트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혼을 담아서 그렸어요. 고스트 같나요? 혼을 담다, 혼. 혼이 바로 영어로 고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혼을 담은 고스트가 고스트죠. 어쨌거나 자 먼저 고스트 시작할 때 우리 저기 베리어블을 만들 거예요. 디렉션과 디스턴스라고 하는 두 개의 베리어블을 만들었습니다. 요 용도가 있어요. 그 용도가 뭔지 같이 볼까요? 먼저 이벤트 클릭했을 때 그리고 베리어블을 디렉션을 결정을 하고 다음에 디스턴스를 결정할 거예요. 디스턴스 얘는 그 디스턴스 글자가 너무 작죠? 디스턴스이고 얘는 디렉션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블럭을 하나 만들 겁니다. 블럭을 만드는 이유는 동상 그 같은 코드가 반복해서 사용될 때 블럭을 만들어요. 그래서 change direction이라고 하는 블럭을 만들어서 얘를 반복해서 사용할 겁니다. 이 코드를 앞으로 change direction 해서 set direction to 뭔데 랜덤하게 결정할 겁니다. 랜덤 이게 operation pick random 1에서 4 사이 1과 4 사이에서 랜덤하게 디렉션을 결정한 다음에 1인 경우 어떻게 하고 2인 경우 어떻게 하고 3인 경우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control s if 문장입니다. if direction이죠. direction이 1이라면은 operate에 들어서 equal 1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디렉션이 1이면은 그때 포인트 인 디렉션 방향을 0도로 줘라 혹은 뭐 몇도로 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걸 네 개를 그대로 듀플리케이트 해서 붙여 넣어주고 듀플리케이트 해서 또 넣어주는 거예요. 1, 2, 3, 4, 예, 0, 90, 180, 그리고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9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change direction 얘를 이제 불러와서 쓰겠다는 말입니다. 어디 쓰느냐니까 when clicked 여기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 있나요? my blog 갔어. 요 change direction 가져오는데 얘를 한 번만 쓰고 말게 아니라 포앱을 해서 계속해서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control 포앱을 계속해서 change direction 하고 그런 다음에 direction을 결정하는 거죠. direction 결정하고 다음에 distance도 랜덤하게 얘도 랜덤하게 결정합니다. duplicate 해서 10에서 30 할까요? 그래서 30 정도 랜덤하게 결정해서 이 결정된 값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repeat 하고 다음에 variable의 distance 다시 가져오죠. distance 가져와서 이만큼 move 투 스텝에도 되고 쓰리 스텝에도 되고 속도는 우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겠죠. 투 스텝 요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뭘좀 잘못한 게 있나요? 이 distance를 가져다 뒀네요. distance가 아니라 이 direction이 들어와야 됩니다. 실수네요. 미처 못 봤습니다. 이거 못 봤으면은 엉터리가 될 뻔했습니다. 지우고 다음에 디렉션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글자들은 이렇게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버그 잡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타에 의한 버그는 잡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디렉션과 디스턴스 비슷하잖아요. 글자가 비슷하니까 오해하기 혼동하기 쉽죠. 자 볼까요? 끄다가 일단 얘가 어디 위치로 와야 될거 아니에요. 지금 머리 꼭대기 처박혀 있는데 처음에 위치는 여기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여기가 go to motion 들어왔어. 첫 번째 여기 위치로 들어오는 겁니다. 먼저 왔어. 그런 다음에 clear 하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건참 좋은데
참 좋은데 벽을 마구 관통해서 다니는 거는 좀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벽은 관통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수정을 하죠. 그래서 리피드에서 if 터칭 말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들어가고 if 터칭 컬러로 할까요? 컬러 터칭 월 해도 될 거는 같고 컬러로 해도 될 거는 같고 둘다될것 같아요. 그죠? 여기 터칭 컬러 혹은 터칭 월 뭐든 상관없이 쉽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서 요 색깔 어디 갔나요? 요 색깔 딱 찍으면 됩니다. 이 경우에 무브 뒷걸음질을 좀 치야 되겠네. 그죠? 뒷걸음질 마이너스 2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체인지 디렉션. 체인지 디렉션을 한번더 쓰니까 여기서 한번더 쓰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마이블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얘를 여기 한 번만 여기서 한번 쓰고 말 거라고 한다면은 굳이 별도의 블럭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하긴 뭐한 번만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니까 길이가 기니까 별도로 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 자, 체크나 마이블럭 해서 체인지 디렉션. 그러니까 체인지 디렉션은 블럭을 위에서 한번 쓰고 밑에서 한번 쓰고 두 번이나 쓰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리 빼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번안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길게 있는 것은 안으로 넣는 것보다 떼놓는 것이 둘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 훨씬 보기 좋죠. 볼까요, 이제? 그렇죠? 보다시피 벽은 통과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데 그렇죠. 뭐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값들을 지금 현재 저는 10에서 30을 줬는데 이 값을 여러분들은 10에서 50을 줘보기도 하고 뭐 100을 줘보기도 하고 바꿔가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